예, 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국 시진핑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미국 대통령하고 소련 또 대통령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트럼프는 1946년 6월 14일생입니다. 뭐 거의 정확하다고 봐도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 동양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생얼은 정확하다 보시면 돼요. 우리는 여는 일만 알면은 우리는 다할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첫째 이제 우리가 본명성을 찾아야죠. 본명성은 다하면 다 더하면은 2가 되죠. 그러면 11에서 1을 빼면은 9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월명성은 자 술이니까 술은 진술충미. 그러면은 6에서 이제 그 해당되는 걸 빼주면 되죠. 그러면은 인묘진사오죠. 6에서 5를 빼면 1이 되겠죠. 예. 아유, 이거 뭐안 적고 하셔도 이제 다 이해를 하시니까 9, 1. 이제 일명성은 이분은 5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명성 월명성 해가지고 일명 기억이 되어 있구나. 일명성은 자, 월명성 1, 갑오. 1, 3, 4, 5, 6, 7, 8, 9. 여기에 안금살. 그 다음에 좌우충이간에 여기 파살. 안파가 붙었죠. 이때 뭔가 문제가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병사법, 병사, 먼 병사인가 보면은 구죠. 구가 어디 있으면 여기 있죠. 여기는 송군병사. 자, 송군은 뭐예요? 무역, 거래, 결혼, 교제. 아, 이 사람은 하는 일이, 아, 그런 거겠구나. 실제로 뭐, 어찌 보면 이분은 미인대, 대야도 사업가였고 계속 사업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하여튼, 뭔가 이게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연명성, 본명성을 넣으면은 병술이니까 9, 1, 2, 3, 4, 5, 6, 7, 8. 그러면 술이니까 진술충이죠? 인묘진이니까 여기 파살. 그 다음에 5가 여기 됐고, 5가 여기 안금. 대충을 보니까 5 대충이죠. 대충이고, 상합선 지나는 게 오술이니까 인오술 다 상합이 같이 다 지나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사거래 이런 게 해당되고 자기 고집도 있지만은 뭔가 암이 있으니까 뭔가 걸리긴 하지만은 사두 개니까 해결은 된 대로 보시면 되고 이럴 때 이렇게 잘 나겠죠. 잘 나간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가정 같은 거볼 때는 여기 이제 가정궁이고 근데 가정궁에 원래 이가 있을 때 아래 육이 와 있잖아요. 육은 남자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마누라나 이런 분들, 이거 자기 어떤 그런 사람들이 엄청 강한 여자, 어떤 그런 게 돈과 강한 여자 같은 이런 것들이 여기 있을 확률이 많다. 거꾸로 또 여기 보면은 원래 육이 있을 때 이가 와 있잖아요. 뭔가 뒤바뀌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판단이 가능하죠. 자식궁이 또 잘 돼가지고는 자식 뭐큰 문제가 없다고 또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자식궁에 안파가 맞죠. 그러면은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큰 문제가 있거나 여기서 이제 우리 한 나이를 한번 봅시다. 나이 보면은 술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죠. 네? 네, 그렇죠. 부친이 이제 돈이 많았으니까 자 여기 이제 한 살부터 5살, 6살, 10살, 11살.
15, 16, 20, 21, 25, 26, 30, 31, 35, 36, 40, 41, 45, 46, 50, 51, 55, 56, 60. 트럼프는 사관학교를 다녔더라고요. 사관학교 해가지고 이제 사관학교 이제 졸업하고 보니까 이제 그 뉴욕 사관학교 다니다 졸업해가 와튼 스쿨에 나갔다가 삼남 이내 차남인데 54년도 뉴욕 사관학교 아 64년도 졸업을 했으니까 21살. 그 다음에 23살 때 이제 경제학학사 펜실베이니아 이제 와튼 나가지고 경제학학사 졸업을 하고. 이 사람이 26살 때 아버지한테 회사 경영권을 얻어요. 26살 때.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이제 경영 수업을 받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경영권을 이어받겠죠. 경영권을 이어받아 가는데 처음에 승승장구에 잘 나가세요. 이게 뭘 뜻하는가? 상속, 변화 변동, 돈, 발전궁, 기회궁. 그러니까 이때 이제 26살 때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경영권 회사 경영권을 받아 가지고 이제 승승장구에 나갑니다. 그 뭐 맨하탄에다가 그 옛날 호텔 인수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얏트 뭐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트럼프 빌딩도 짓고 이제 나가다가 이제 이 시기에 가 가지고는 사업이라는 게 뭐 부도도 나고 막 이런 또 다시 하고 막 이제 이런 게 막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흐름이 내, 그, 뭐야, 사업 계통으로 계속 가가지고 갔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전에 그 시진핑이라든지 그 공산국가에서는 아버지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 직위를 이루면은 따라서 움직였는데 이제 미국이란 민주사회인데 그런 거는 이제 없고 단지 이제 부침만 흘러가는 게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보고 지금 이분이 이제 74시니까 이제 본명사하고 일명사 이걸 한번 봅시다. 보면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딱 그 경사하고 대충을 딱 찾아내면은 아 성공 경사 아 성공 그래 무역 그 다음에 오 대충 뭐예요 오집시에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겠다 우리가 바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오죠. 김 7 8 9 1 2 3 4 9, 1, 2, 3, 4, 5, 7, 8. 자, 여기 보면은, 오, 야, 앙금. 빈술충, 여기 파살. 여기 충미충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파살. 그 다음에 인호술. 해묘미 여기 보면은 삼합이 두 개가 지나죠. 불화선은 삼합 선 지나는 거. 해묘미 그 다음에 인오술 이렇게. 아 아무것도 없. 근데 일단 여기서 우리는 구성하면서 제일 기본적으로 안금살 파살, 오왕살, 요 중심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삼합선. 그 다음에 이제 더 깊이 보려면 이제 생극. 예를 들어가지고 엄청 안파가 있고 안 좋은데 여기가 예를 들어가 목자리인데 금이, 6이나 7 금이 왔다? 안파인데 또 금이다. 삼합선도 없다. 이러면 엄청 이제 예를 들어 쉽게 우리가 뭐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심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여기서부터 61, 65, 66, 70. 잘 나왔겠죠? 6이 뭡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이거 하면서 신기한 게 이런 거예요. 어? 하필은 왜 또 이렇게 해당되느냐. 그 다음에, 71, 70, 사실 여기 해당되겠죠? 고집, 자기 고집이라든가, 이런 게 또 비밀리에, 그 물론 이제 대선 당선될 때, 뭐 러시아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비밀 작업을 했다 온갖 거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파살이죠 변화 변동
그런데 다행히 또 상하이 상하선 지나니까 여기서 76에서 80, 81에서 85, 이 시기에 조금 뭔가 일이 생기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 여기 대충으로 한번 봅시다. 77 대충이네요. 우리 트럼프가 돈도 난 이유가 알겠죠? 네, 77 대충이 네. 바로 나오잖아요. 동풍이에요, 동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딱 봤을 때, 크게 이 사실 트럼프 사주를 보면 무죄 사주, 죄가 없어요. 수가 없어요, 수가. 무죄 사주인데, 우리가 명리할 때 무죄 사주는 오히려 거꾸로 큰 돈을 벌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일단 사주 자체에는 죄가 없어요. 물론 이제, 5, 60대 가면서 수대운이 와요. 수대운이 오기 때문에, 자, 여기가 오, 미, 신, 유, 금, 수, 수로 흘러요. 수대운이 와가지고, 대운에서는 개운이 오는데, 이 사주 자체에서는, 원구에서는 무죄 사주예요. 무죄 사주인데, 지금 2016년인가요? 2016년으로 트럼프 재산이 그때 5조 3,700억이었어요. 발표한 게 대선 기간에서. 그러니까 엄청 돈 많이, 갑부죠, 갑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시진핑 트럼프 봤잖아요. 만약에 아까 이제 시진핑 어떤 흐름을 트럼프한테, 아니 트럼프가 얼마나 깃발이냐. 트럼프한테, 아, 시진핑한테 이걸 알려주면은, 야, 지금 이런 흐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하게 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세세하게 볼 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71, 72 이런 식으로 보는 방법 하나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그 해, 예를 들어 올해가 무슨 이제 올해가 기해년이죠. 기해년에 예를 들어 8, 9, 1, 2, 3, 4, 5, 6, 7이 돼가 있다라고 기해년 연반 있다 그러면은 이 본명성이 9잖아요. 9가 어디 있느냐? 아, 9가 여기 있네. 요거 두 개를 같이 봐주면은 요 평생 운에서 한번 보고 또 그 해 보면은 자. 트럼프 일단 올해 잘 나가겠죠. 예, 구가 있으니까 네. 구가 금궁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더 또 보면은 여기가 올해 기회잖아요. 해, 묘, 미, 상합생이라고. 또 이 구는 뭐예요? 이제 더 세세하게 올라오면 구는 그 이학 하궁이잖아요. 이게 금자리고 화극금이죠. 뭔가 구슬 수도 있고 뭔가 말은 많겠다. 구 자체가 또 화는 이별 구슬도 되고 구슬로 되고 분리 이별 뭐 또 아까 전에 예술 문화 학문 문서 학교 뭐 이런 거 다 같이 이제 좋을 때는 그렇게 보고 나쁠 때는 또 이제 아까 전에 이별이라든가 구슬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은 더 세세하게 아 올해 트럼프가 어떤 일이 되겠다 내년에 어떻겠다 그것도 유추해가지고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